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경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죠. 저는 아마 마지막 주말에 친구들과 또 소중한 역학계 분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또 참석할 예정이라서 아마 마지막 주 주말에는 미리 운세 영상을 올려두고 부산을 다녀올 것 같아요. 일정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담이나 만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잡아놓고 제가 움직일 건데, 뵙고 싶은 분들이 많긴 한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일일이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 위치에서 제가 좀 거리가 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방문 상담을 없앤 대신에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 여유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길에서 버린 시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계산을 해봤는데 어떨 때는 왕복 거의 하루를 버린 적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고 차라리 그 시간을 좀더 많은 공부를 한다거나 제 역학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수강생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혹은 상담에 좀더 시간을 할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마 1월부터 또 서울을 제가 또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제가 강의만 하고 제가 이제 뭔가를 나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러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서울에 있는 모큰 곳에 또 전화를 걸어서 이제 강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좀 문의를 드린 상태고 앞으로 점점 더 깊이 있는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정진하겠습니다. 책들은 점점 쌓여 가는데 빌려온 책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 못 읽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만 막 부려서 제가 아무래도 좀 재성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성과 관성을 보통 사주를 보실 때 보면 좋은데, 재성이라는 게 마무리가 잘안 되거든요. 이 재성이 큰 사람들 특징이. 저도 그래요. 일단 뭔가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간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이게 아마 미토 영향도 있지 싶은데, 미토는 중간중간 끊기는 거고, 저는 이제 계수라고 해서 저한테는 이제 그게 편재거든요. 이 재성이 제게 마무리가 좀안 되는 큰 활동성을 부여를 하는 바람에 식상과 재성이 항상 요동을 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나이가 또 아직 성숙이 안 됐죠. 한50 정도만 돼도 참 좋을 텐데, 어릴 때부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 이런 바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상이 있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밥이에요, 밥.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행복. 네, 그것이 저의 기준이고. 사주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사주는 막 정밀하진 않거든요. 정교하진 않아요. 질문을 막 정교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땐좀 진땀을 빼죠. 이게 사주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닌데, 항상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저도 참 곤란해요. 답변 드리기가. 이제 사주 공부하면서 많이 달라졌죠. 바라보는 인생관이라던가, 제가 또 논어책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항상 논어를 가까이 해요. 요즘은 억지로 읽어요. 논어에서 발췌해서 그냥 읽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세요. 진짜 이거 저도 책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펼쳐놓고 잘 때도 많거든요. 근데 책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마음의 양식이고 또 삶의 개운법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습관부터 고치시려고 하는 게 좋고요. 이제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출발점이 지금 정립이 되셨다면 본인의 습관부터 고치는 게 가장 좋아요. 몸을 움직이시고 등산이나 요가 같은 거 하시고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책을 좀 이용을 하시고 가볍게라도 마당이라도 한 바퀴 이렇게 도시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구걸하지 마세요. 특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함부로 남발하다가는 본인이 잘못된 인연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너무 해답을 요구를 하지 마시고 본인 안에 본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사주 공부도 직접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독학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즘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주변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 사주 공부 요즘 하려고 하면은 너무 환경이 잘돼 있는데 옛날에는 막 CD로 팔았잖아요. CD 전에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가르침이 전수가 됐었고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해년, 병자월, 경인일이죠. 오늘 누가 주인공입니까? 경금입니다. 기축일은 참 뭔가 매듭 풀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경인일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경금은 변화를 뜻하는 가을을 여는 글자거든요. 큰 변화를 여는 글자예요. 그리고 또 오늘 지지가 호랑이죠. 호랑이는 앞서 나가죠. 이런 또 글자 본연의 뜻을 음미하는 맛이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천간 글자부터 쭉 적어볼까요? 네, 병화는 무엇입니까? 병화 지금 기토랑 나란히 맞네요. 관성이죠. 네, 편관이 되고 그리고 기토는 인성이죠. 정인이 됩니다. 자, 그럼 해수, 자수, 그리고 인목 이렇게 왔네요. 수기운은 식상이죠? 그렇죠. 식신이 되고요. 상관이 되고요. 네, 인목은 재성이죠. 편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정리를 뭐할 것도 없죠. 지금 보면 기해년이잖아요. 예, 그렇죠. 할 것도 없죠. 해자축이니까. 해자축이니까 병사묘에. 그리고 임목이잖아요. 임목은 봄이고 겨울 다음에 찾아오는 거죠. 가을에 가장 왕성했다가 겨울에 병들고 병사묘. 네, 그리고 봄에 이제 절태양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다시 한번 명식을 보게 되면은 오늘의 에너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기운이 좀 강하지 않나요? 그렇죠. 식상의 기운이 좀 강하죠, 오늘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당연히 흘러가고요. 예. 자연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죠. 오늘은 어떤 에너지가 보일까?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지, 사지, 절지로 흘러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론 변화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요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관들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저희가 병자월 흐름이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됐죠, 양력으로. 임수가 10일. 전체적으로 기해년 자체가 지금 하반기라서 임수의 영향권이 있고, 임수 10일 기간 지났고, 현재는 계수 20일 기간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고요. 병자월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포장지를 벗겼을 때 원래 작동하는 글자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계수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기운이 왕한 분들, 금수기운이 이제 왕하신 분들, 특히 계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일진, 24시간 동안 흘러가는 이 경금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오늘 하루는 부당한 일을 강요당할 수가 있고, 이게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어떤 반발심, 혁명. 특히나 또 지금 세계적으로 정세를 또 살펴봤을 때, 또 홍콩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죠. 예,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뭔가 싹이 키워지고 있다고 했고 폭탄을 키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세계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어떤 발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중대 발표. 자, 그럼 이제 모두들 기다리셨던 일간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일간분들은요, 편관이 걸록지에 놓인 날이에요.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일의 흐름이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고요. 능동적으로 일 처리에 본인이 직접 나설 수가 있게 됩니다. 갑목과 경금은 서로 극하는 기운인데요. 이게 목이고 이게 금이잖아요. 서로 극하긴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싸우고 능동적으로 파이팅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갑목분들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걸록지기 때문에 무난하고 아주 그냥 대처가 잘될 거예요.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제 을목을 볼까요? 네, 을목분들은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관성이죠. 네, 정관이 제왕지에 놓인 날이 되겠습니다. 조직이라든가 주변 관계에서 무리한 요청이라든가 또 부담스러운 업무 처리를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주변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천간 글자 10개 중에서요. 가장 약한 게 을목이에요. 그래서 휘어져 있죠.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고 이리 맞춰주고 저리 맞춰주고 그것이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속사정이 굉장히 시끄러운 일간 중에서 하나예요. 하지만 어떻게 구부려야 할지 알기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도 가장 매섭게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네, 병화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재성이 들어왔죠. 그것도 편재가 장생지에 놓인 날입니다. 성급하게 결과부터 미리 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본인이 DIY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DIY 제품을 설명서를 보고 차근차근 꼼꼼히 만들어야 하는데, 뭐가 잘안 됐어요. 아, 이 제품 불량이야 하고 부숴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욱하지 마시고, 병화분들은. 되도록 차근차근 절차대로 일을 처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병화분들이 쓸데없이 바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시간을 버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 그건 힘들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차근차근 시간이 좀 걸려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재가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 현금이 말라서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주변에 원성을 살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도시락 살 돈이 딱 100원 모자란데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ATM기에서 돈을 만 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만 원을 뽑을 최소 돈에서 1,000원이나 500원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 ATM기에서 돈을 못 뽑을 때 저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정재분들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금전적인 것 별개로요. 오늘 분명히 일을 다 하고 마무리하고 거래처에 메일도 다 보내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오던 중에 메시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거 제대로 뭐가 안 돼서 그쪽에서 내일 일 진행이 안 된다 그러는데 분명히 전송했어요? 라고 이제 후임이 물어보던지 아니면 위에 상사가 확인차 메시지를 줄수 있겠죠. 근데 이미 집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정화분들은. 그래서 또 곤란해질 수가 있고 다른 분께 또 미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일적인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요, 식신이 장생지에 놓인 날입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치는 아주 활기찬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특히 좋아하는 분위기에 환경 조성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직장에서 맛있는 간식을 누가 왕창 쐈어요. 그래서 다 하하호호 하면서 막 컵케이크도 먹고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마시고 완전 홈파티 분위기처럼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오늘 하루 종일 부재인 거죠. 어디 멀리 급 출장을 간 거예요. 그 상사만 있으면 나는 막 쪼이고 힘들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이 한 일주일 동안 안 온대요.
장기로 안 오신대요. 그래서 와 하고 만세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무토분들은 오늘 굉장히 잘 대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고 하고 전이기도 하고 무토분들의 능력이 또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무토분 여기 좀 도와주세요. 무토 언니 여기 좀 해주세요. 무토 오빠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쇄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쁜 요청이에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오늘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토 한번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요, 오늘 상관이 사지에 놓인 날인데 활동성과 생기가 굉장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무토하고는 전혀 반대죠. 또 창작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라든가 사업가분들은 의욕이나 사기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날이 될것 같은데 가급적 몸을 움직이시고 또 억지로 뭔가 좀 걸어 보시거나 근처 공원을 한번 좀 산책을 하신다거나 일이 잘안 되면 그냥 근처 서점에 가서 한번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SNS 요즘 많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좀 기토분들 멀리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기빨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네, 경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오늘 떴죠. 비견이 절지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동업자를 만나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기존 친구분들과 영원히 이별하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제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시게 되는 경금일간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인맥 네트워크가 교체되는 새로운 인연과 만나시고, 기존 인연과는 이별을 해야 되는 흐름이 오늘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겁재가 태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동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특히 대화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것 같고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시간 낭비 될수 있기 때문에 신유일주 분들이시라든가 신미일주 분들은 이런 걸좀 카트를 잘 하시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되는데 나머지 일간 분들은 또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과하게 본인에게 물어보거나 의존을 하려고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좀 찾아보고 물어보면 되는데 서비스업이나 일반 개인업이라든가 직장인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 귀찮아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적당하게 보시고 적당할 때 빠지시고 빨리 퇴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좋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요, 편인이 병재 놓인 날입니다. 계약이라던가 일의 진행이 드디어 한계점에 이르러요.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빵 터진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일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일이 아니라면 개인 가족사, 특히 가족을 그동안 병 간호를 해오셨다거나, 계속 특정분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친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것을 스스로 또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날이 될수 있어서 이제 슬픈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해지는 게 좋아요. 본인이 너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일이 됐던 사랑이 되었던 가족에 대한 일이던 너무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계수 보겠습니다. 자, 계수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계약이라던가, 거래라던가, 인간관계 등이 판이 엎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나 조직이 본인한테 뭔가 숨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계수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조직이나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기적이구나,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게 되고, 이제 그 방향에 대한 결정을 고민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2019년도 끝나가자. 모두 힘내시고, 2020년 특강 신청 밑에 댓글에 제가 링크 세 가지 걸어놨는데, 최소 인원이 모여야만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1월달 특강 신청하는 거꼭 놓치지 마시고 문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